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비대위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회 사회를 맡은 민주연구원의 김은옥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에 높아진 민주당에 대한 혁신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민주당 혁신플랜 보고서를 기획하였고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바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에 보고하는 자리를 지켜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우상호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 선거의 패배 이후에 선거 패배 후유증을 조기 수습하고 당의 단합을 이루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하고 전당대회 주자들이 연이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이제는 좀 앞으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플랜도 있겠지만 민주연구원이 오랫동안 선거 이후에 각종 조사와 토론을 통해서 준비하신 혁신안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전화받고 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혁신안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보고받고 지도부 차원에서 토론을 가졌던 주도로 오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당원들 장원과의 소통 구조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원 청원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7월 말쯤에 시험회를 통해서 당원 청원 제도를 안착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과제인 이제 인재를 당 차원에서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구원에서 준비하신 혁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어떤 내용을 우리 민주당에서 좀 안착시켜야 될지 대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거치고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민주연구원의 연구원들, 우리 동료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 장님, 예, 세번의 연속 패배, 이제 당 쇄신이 없다면 2년 뒤, 5년 뒤에 총선 대선 역시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백척건지를 실정으로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0.13%포인트 차이로 잘싸를 외쳤던 민주당에 대해서 성향민심은 지선에서 11%포인트 차이의 침혹한 대세를 안겨줬습니다. 호남과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의 막판 역전 승리를 지키면서 다시 해보라는 글씨를 남겨주셨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민심 중심 정당으로의 폐기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심 중심의 민생 정당이 사는 길이다. 저희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번 혁신플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대선이 끝난 이후 4월 23일부터 2개월 넘게 14차례의 당 관계자 및 전문가 신청 인터뷰와 낙선자 의견 청취 그리고 예선에 걸친 지선평가와 당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당 쇄신 목소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쉽게 혁신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선 추진 10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략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심중심 선거인단입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대표 선출 때 국민 여론 반영 비율을 종전 10%에서 30%까지 높였습니다. 이거는 전국이 반영을 해서 이미 결정된 바 있다고 있었습니다. 둘째, 열린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입니다. 당원과 국민 모두 한 말을 하는
맞춤형 열린 소통 창구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당내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대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당원 초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셋째, 욕설, 문자폭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되 다른 의견을 봉쇄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넷째, 당원 결정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쟁점 당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천방 동수의 TF를 구성하고 의청에서 쟁점 문제에 대한 비밀투표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경파의 휘둘리건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고 민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젠더폭력 등 성비위 위반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정치인에 대한 징계를 제도화해서 다시는 예로 강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일곱째,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인재 영입이 아니라 평상시에 당내외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한 가치, 민주당 인재원을 설립해서 상시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여덟째, 청년당. 우리 당원당 규정에는 청년위원회하고 가로하고 청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당 활성화를 통해서 피선거권 18세 시대, 정당가입 연령 16세 시대에 맞는 젊은 민주당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대로 경상보조금의 5%를 독립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예산 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홉째, 당원과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축제, 가칭 국민정책전당대회를 정례화해서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정책의 산실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지자체 정책, 민생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의 민생법안 등을 포함해서 모범사회를 발굴해서 확산시키고 1년 필수 추진 10대 정책과제를 채택해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당원과 정책대의원의 정상원입니다. 중앙당에 관여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정책당원을 일반 권리당원화하고 정책대의원을 일반 대의원으로 해서 다른 부분과 상평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불연의 차별성은 당신과 민심에 개미하는 엄중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혁신불연 보고가 당신과 민심을 일치시키고 유능한 민생대한정당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비대위에서 새로운 민주당, 혁신민주당을 위해서 혁신불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